제천 소방서는 1월 6일 14시 27분경 제천시 모산동 241번지 의림지에 사체가 떠 있다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3대와 소방공무원 9명, 경찰 6명이 현장에 긴급 출동하여 14시 42분경 사체를 의림지 버스 승강장 뒤편 석축 가장자리 부분까지 인양했습니다. 발견된 사람은 경찰에 실종신고가 되어 있던 상태로 남자 48년생 김모씨 1월 3일 병원에서 입원 중에 가출한 이후 발견된 것으로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7년 1월 5일 12시 45분경에는 단양군 단양읍 도정교 및 남한강에서 사체가 떠 있다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단양군 구조대 소방관 8명, 경찰 4명이 현장 도착하여 상봉대교 및 수심 1m 수면 위에서 사체를 발견하고 13시 14분경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으며 단양 장례식장으로 이송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단양읍 도담리 마을어부 김모씨 남자 61세로 이 지역사회를 또한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